네, 노병천입니다. 제 이름이 노병천이거든요. 저는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노병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노병천 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군생활을 한 편이라서 한 30년을 했습니다. 육사를 나와서. 그리고 손자병법, 이순신, 그리고 꿈, 그 인문학, 전쟁사, 리더십 이런 분야에 계속 천착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손자병법하고 이순신 분야를 사실은 제일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연구해 왔고요. 왜 그런가 하면 손자병법은 2500년 전에 책이지만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손자병법을 연구했고 또 책을 발표하고 또 현장을 많이 다녔고요. 또 많은 곳에서 손자병법으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파하고 있고요. 다음에 뭐 이순신을 말할 것도 없죠. 이순신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의외로 이순신 그러면은 거북선 뭐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우리 조상님을 너무 몰라서 이순신 전도사가 되다시피 하면서 많은 곳에서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손자병법은 군인들을 위한 것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전쟁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간부들이 그것을 익혀서 실제로 전쟁할 때 얼마나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것이 손자병법인데 이것이 깊이 연구하면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그대로 밀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기업 경영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쟁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자병법은 굉장히 지혜로운 경쟁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깊이 우리가 알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책 중에는 손자병법에 대한 정통 책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사관학교라든가 육군대학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정통 번역 책이고 또 재미있는 책이 얼마 전에 제가 낸 책 중에 생활밀착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손자병법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40개의 사례를 들어서 접목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가끔 아주 그 난폭 운전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린다. 빵빵빵빵 하면은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주 실제로 와닿는 얘기들이잖아요. 이것을 손자병법에서는 어떻게 푸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손자병법의 핵심적인 어구가 우리가 잘 아는 부전승이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 가장 현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자리를 싸움 없이 피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난폭 운전자를 만나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요즘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얘기 해줘요. 절대 부딪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방법을 택하라. 그것이 가장 현명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부딪히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손자병법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오늘날도 직접 생활 속에서 밀접되게 해서 우리와 관련을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인물 중에 최고 인물을 두 분을 그냥 선택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두 분은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두 분을 늘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건 인정하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분은 물론 한글 창제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에게 선물을 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시고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비록 임금이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삶.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고민을 혼자 짊어진 임금이 세종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 흉년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몸소 그냥 초가집을 짓고 그 속에서 2년간이나 거주하게 되는 그런 실제로 백성과 같이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한글로 나타납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래서 이 당뇨가 사실 많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참 조정 못하면서도 그러나 이게 많이 드셨어요. 조정해야 되는데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소갈증이라 그러죠. 당뇨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어쨌든 그분 보면은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또 지도자가 왕이나 또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국민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분명한 성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는요, 이 선정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남기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 의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은 우리가 또 잘 몰라요, 의외로. 거북선밖에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정말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을 정도로 그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누가 시키든 안 하든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기 임무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백의종군 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부산 출정을 거부합니다. 임금이 가라 했는데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가면은 매복에 걸려서 조선 소군에 다 전멸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가요. 그 바람에 항명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아서 백의종군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남쪽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다니는 중에 조정에서 임금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말 타고 와서 사신이 임금의 명령을 딱 주거든요. 그것이 다시 삼도수군 통지사로 재임명하는 중요한 명령을 그때 줘요. 그런데 남쪽 일기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제목에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던데요. 뜻밖의 사람이 왔다고 표현해요. 이 뜻밖의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잘 보여서 내가 하는 행동이 윗사람에게 보고가 되어서 내 행동 때문에 아, 다시 삼도수군 통지사 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의종군 중이잖아요. 그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단지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같이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참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그가 해야 될 바를 따라서 묵묵히 하는 가운데 뜻밖의 왔거든요.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순신은 그런 분이에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부활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죽음을 뭐 알리지 마라, 우리 잘못 알고 있을 때는 그 적에게 알리지 마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하들에게 알리지 말아요. 이분은 마지막까지 백성과 부하를 생각하고 죽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순신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도 과연 리더들이, 사회 각층의 리더가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해야 될 바를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해나가고, 그리고 궁극적인 지점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밑에 있는 분들, 그죠? 대통령이라면 백성을 다 봐야 돼, 국민 전체를.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한 헌신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나만 어떻게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의 헌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고, 그것을 이순신 장군은 정말 잘했던 분입니다. 예.